미래통합당의 꼼수와 시간 끌기로 21대 국회마저도 시작부터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한다면서 정작 상임위 명단 제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명단 제출 거부는 일하지 않겠다는 파업 선언과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 선언이 결국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국민을 속이는 위장 전술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국회가 열렸는데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를 마비시킨 사례가 헌정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하면 뒤집고 약속하면 지키지 않는 미래통합당표 뒤통수 정치가 국회를 시작부터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 요청합니다.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